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비덴트 강종현이 드디어 670억 편취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가 시작일 뿐이에요. 강종현이랑 이제 빗썸 간에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위지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첫 재판이 검사위가 670억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독 범행 및 공범들과 공모를 해가지고 했다. 공범. 요 공범들이 상당히 많다고 세력지도에서 말씀을 드렸죠. FTX가 매각 협상을 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표해 비덴트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 강 씨는 비덴트 실소유주 입장에서 FTX 주가 1회 명당했음을 불과하고도 뭐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FTX를 갖다가 인수를 했을 때 옆에 끼어들었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위지트겠죠. 비덴트 위지트, 미 FTX 빗썸 인수 추진에 20% 강세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위지트 보시면 오늘 뭐 마이너스 3% 떨어졌고 다이소 종목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주가와 가치는 비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엉망이면 가치도 의미가 없다. 760억밖에 안 되고 뭐 단기순이익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보율도 별로 안 되고 부채비율 뭐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매수가 할 이유가 없는 회사죠. 자, 주요 주주를 보니까 JSI 코리아, JSI 홀딩스, IG 비전, 그 다음에 머큐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지트 지난해 순이익 137억이다. 전년 비해서 35% 증가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예요. 적자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그냥 왜 그렇게 저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냥 홍보용인 것 같고 사업의 계열을 보시면 위지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부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가상화폐라고 있죠. 이거 아까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경쟁력 없는 회사가 이슈만 띄워가지고 주가를 올려먹기 위해서 가장 좋았는데, 그게 가상화폐, 그 다음에 메타버스, 뭐 코로나, 그죠? 요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요거 지금 관련된 기업들 다 작살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뭐 노리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유해 제품 등의 매출량 보시면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타가 사라지면서부터 어쨌든 두 개가 하고 있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없다. 왜냐면 매출액 자체가 점점 빠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당분기에 보면 관계기업명에서 이투데이 컨텐츠, 이투데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파원의 티사이언티픽 이렇게 ES 글로벌 이렇게 있는데 ES 글로벌은 여기 이투데이에 연관된 회사임에도 회사이고 여기 보시면은 뭐요 위에 거는 사라졌다. 자, 티사이언티픽 요거 보시면 오늘도 뭐 마이너스 1.52%로 됐고 아까 위에서 나왔던 대로 시가총액이 1,261억 원인 요런 회사 그리고 매출액도 보시면은 뭐 한계 기업에 다다르고 있죠. 앞에 위지트와 비슷하게 유보율이나 뭐 부채율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건전하지 못한 그런 회사. 자, 보시면은 위지트 외 1인이 여기를 갖다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SI 홀딩스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뭐 ESL 글로벌 여기 나와 있죠. 얘들이 이투데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사업의 경우 보시면은 모바일 커머스 그러니까 쿠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뒤에 보시면은 가상화폐에 엮여 있다는 것도 뉴스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모바일 쿠폰 시장을 하다가 잘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 다 넘어왔겠죠. 그리고 운세 플랫폼 서비스, 운세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있나요? 어쨌든 간에 뭐 돈이 안 되는 서비스만 이렇게 하고 있다. 최대의 주주는 아니, 최고로 이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는 청호 DPK라는 곳인데 여기가 도미노 피자예요.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에 있는 그런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티사이언티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 티사이언티픽이 이제 단기 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를 보면은 TMD랩 그다음에 EM코퍼레이션에 좀 어느 정도 이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도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겠죠. 뭐 해피테크놀로지 이런 거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 자 비상장 지분증권 보면은 빗썸코리아 그다음 와그트래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빗썸코리아가 엄청나게 지분 가치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과거에 보면 티사이언티픽이 그 최악의 내암 뭐 항암 효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이오도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아까도 봤지만 바이오 기업 중에 비상장 주식 중에 베라버스나 그다음에 TMD랩 요거 두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아 가상화폐가 좀잘안 되면 이제 다음 타자로 바이오를 갖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갖다 속내를 알 수가 있죠. 윗썸 대박 티사이언티픽 상장사만 투자만 1,000억 원이다. 3,550억 원중 70%가 투자 자산인 빗썸코리아 지분 가치만 2,126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윗썸 유니콘 등극을 했다.
다음에 코인스탁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다 33% 취득을 해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인스탁이라는 요거는 지금 보니까 뭐 거래소라기보다는 그냥 뭐 코인 주고 사고 이렇게 하는 좀 소규모에 뭐 있는 것 같아요. 이사이언티피 2017년도 6월 19일 날 보면은 전환사채를 들어온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덴트와 세븐스타웍스 인터내셔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비덴트가 요 세븐스타웍스가 보시면은 비덴트라는 회사로 사명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T-Scientific은 어떻게 보면은 비덴트의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있었던 거죠. 2017년도부터 17년도부터 이미 있었는데, 이게 잠깐 위지트 아래로 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을 뿐, 위지트 연결회사인 T-Scientific을 이용해가지고 얘들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17년도 뭐 언제입니까? 거의 이제 가상화폐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때였죠. 이때쯤 뭐 15년도부터 시작된 가상화폐들이 뭐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 1,000원짜리 리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돼가지고 한번 폭등 나왔다가 떨어진 요 시점일 거예요. 17년도가. 어쨌든 간에 요때 세븐스타웍스가 비덴트라는 이름이 전에 이미 T-Scientific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싼 지분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덴트 하나에 몰려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IG비전 요거 보시면 IG비전 뭐요 정도의 지금 주가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자료는 조금 늦게 했으니까. 역시나 매출액이 크게 나오지 않는 한계기업. 하고 있는 회사 그 사업은 이동통신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모회사인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뭘 하고 있었나요? 반도체. 그 다음에 이 위지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IG비전은 알뜰폰.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T-Scientific 요거는 뭐 바이오랑 그다음에 가상화폐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죠? 경영 그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끼리 그 연관이 없는 사업을 갖다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IG비전의 아래에 있는 건 머큐리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임원이랑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보시면 이투데이 대표이사, 파워넷 대표이사, T-Scientific, 메디프론 요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EN코퍼레이션 대표이사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경영지휘 임원으로. 그래서 요것들이 다한 묶음입니다. 근데 EN코퍼레이션이 최근에 어디에서 나왔었죠? 영상 기억하시나요?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썸, 실세는 언론사의 부회장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강종현 나오기 전이니까, 실제로는 강종현 거였죠. 아까 보셨지만, T-Scientific이, 일단은 강종현이 비덴트로 들어갔다는 거를 17년도에 증거를 남겨놨으니까. 그러면은 이 17년도 이전에 아마 강종현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는 이 언론사 부회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675 편취를 했지만 자기 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파워넷 요거 보겠습니다. 파워넷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적자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역시나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회사. 파워넷 또 보시면은 여기 2021년 5월 7일에 비덴트가 요렇게 시비를 들어와요. 전환사채를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근데 요 파워넷도 위지트와 연결되어 있는 이 위지트 그룹의 하나인 회사이다는 걸알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럼 비덴트가 아까 보셨다시피 T-Scientific이랑 그다음 파워넷을 다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전환가액 조정을 하고 조기 상환을 하는 그런 모습. 자, 사업부리 보면은 이게 전력 변환 장치 이를 갖다가 파워넷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2차 전지 뭐 한다는 얘기도 있긴 했는데, 2차 전지까지 한다고 하면은 진짜 거의 섹터를 갖다가 최근에 세력 섹터들이 전부 다 2차 전지 리튬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와, 이것까지 하면은 완벽하게 진짜 함께 가는구나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뉴스 나온 것도 아니고 이야기만 도는 거라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번에 경지형 보시면 김상우라는 분이 이투데이의 요 전체적인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이고, EN 코퍼레이션도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김상우라는 분이 그러면은, 아, 이분이 실제로 빗썸에 있는 소유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머큐리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보자면 이것도 뭐 회사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부채 비율, 유보율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지 않은 기업. 그래서 정보통신 장비를 갖다가 이제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회사다. 머큐리 바로 위에가 있는 게 이제 IG비전이에요. IG비전. 근데 IG비전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뜰폰 하고 있었잖아요. 알뜰폰 하고 있었으니까 요거랑 연관되어 있는 자회사는 당연히 통신 사업을 해야 된다. 요거는 연관성이 있네요. 그러면은 주체 자체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개의 사업을 갖다가 그냥 무작원 M&A처럼 끌어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한번 도표 한번 볼게요. 여기 도표 보시면은 여기 딱 나와 있죠. 위지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비덴트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T-Scientific도
비덴트와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 파워넷 여기 빠졌네요. 파워넷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다. JIS 코리아 여기가 이투데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EM 코퍼레이션도 함께 들어와 있었지만, EM 코퍼레이션이 HLB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하이셀이었을 때 여기에 있던 임원의 한 명인 진양곤 씨가 HLB를 무자본으로 인수해서 진행을 했다. EM 코퍼레이션에서 원래 처음에 진양곤 씨가 있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아무리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분관계, 친인척이래. 지분관계랑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사적인 프라이버시 관계 정도는 어느 정도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아래 보시면 글로벌 택스프리와 그 다음에 글로벌 뭐 여러 가지 또 있고 거기에 핑거스토리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력적인 전체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터져가지고 버키 스튜디오가 벌써 거래 정지가 됐는데, 오늘 비덴트가 요게 좀 되게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요것까지도 거래 정지가 충분히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어지게 된다면 뭐 위지트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최종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빗썸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보려고 했던 곳, 거기가 위메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위메이드가 여기 숨어 있죠. 이 위메이드가 빗썸을 통해 가지고 비덴트와 여기 세 군데에 있었고, 빗썸에 솔직히 거기 그 사외 이사로 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강지연이랑 관계에 쳐보면은 장영국 씨가 여기에도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그림이 모든 게 있었고, 위메이드가 어떻게 보면 위믹스를 만드는 것도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위메이드가 만든 그런 자본 조달들이 어디로 갔을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시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어느 회사랑 비슷하게 진짜 다 똑같이 그 세력 지도 있는 종목들처럼 이렇게 슈팅이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이런 종목들 진짜 건전하지 못하다고, 이런 거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딱그 모양이에요. 뭐 앞정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단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회사의 매출이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거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회사의 매출이 이렇게 등락락 한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존속 가능성은 볼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 사지 말자. 9월 달에 한번더 해먹고 나갈 수 있었던 요 시점에서 강종현이 걸리고 박민영이 터지면서부터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티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도 뭐 가상화폐하고 바이오하고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빠진 거를 돌려주다가 이제 더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종현 때문에 걸려가지고 다시 못 올라오고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뒤쪽에 2017년도에 걔들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때도 보시면은 17년도에 들어왔을 때 요때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또 터트린 거예요. 또 터트렸어요. 이때 뭐 빗썸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차트가 또 똑같이 등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매출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절대 사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옆에 이제 묶여 있었던 아이비즈 비전도 뭐 똑같겠죠. 회사들 이게 연관 기업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기들도 이제 등락 보이고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괜찮은 회사였지만, 알뜰폰에 괜찮은 회사였지만 엮여 있는 관계 기업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 목표리 역시도 똑같죠. 목표리 역시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장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등락폭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는 이 회사는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했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관계 기업들이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거다. EM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수처리 사업이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실제로 수주 잔고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 무리들이 전체적으로 나쁘다 보니까 다시금 하락세를 맞으면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뭐 내가 아무리 잘났다 그러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 부촌이 아니라 뭐 가난한 곳, 이렇게 되면 맹모삼천지교라고 그랬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향을 띠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물이 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정말 실제로 뭔가를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잡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잡주 속에서 우량주도 잡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종목을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참여 한번 보내주시고 종목당 적절한 수수료를 내시면서 이제 투기에서 투자로 성향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목도 하나 잘못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고점에 물려서 손절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 금액이 정말 더 비싸요.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군가에게는 천만 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는 1억일 수도 있고, 누구는 100일 수도 있겠지만, 100은 없어도 되는 돈인데, 1억 같은 경우에는 이게 7천원에서 지금 3천원까지 빠졌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6천만 원 아닙니까? 이 손절한 마이너스 6천만 원 절대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거래 정지가 돼버리거나 상장 폐지가 돼버린다면 이 1억이 다 날아갈 거겠죠.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씩 배워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당 5만 원으로 종목 영상을 사셔서, 아, 펀드 매니저는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매수하는구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세력질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